비 내리는 야, 김승희 누나. 남행열차에 좋습니다. 예, 시선이랑 잘 맞죠.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뿜뿜. 아이, 좋아요. 오빠, 스맨파 봤어? 스맨 뭐? 알지. 스맨. 요즘 애들 이렇게 웃냐? 스맨. 아니, 스트릿맨 파이터 댄서들이 나와서 춤추는 거 있잖아. 에이, 나 때는 말이야 다 그 저 거리에서 춤추고 그랬어. 쉐이커바리 무비어바리 춤을 추고 싶을 때는 춤을 춰요. 쉐이커바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댄싱을 해요. 아니, 그런 관광버스 춤 말고 바타 5천 드기돈이 몰라? 어, 진짜 멋있는데. 뭐, 바다? 바다 5천원이? 돈이? 돼지고기? 돈이? 형 돈이? 아, 진짜 속 터져. 모르면 속 터지는 핫하고 핫한 단어만 짚어드립니다.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자, 뜨상 추적 특집 보름달 한 번만 지상열 일부 뜨거운 단어 시작했습니다. 윤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야, 그나저나 예, 뭐 추석 그 저 시간표 동안 우리 그 윤태는 어떻게 문진하고 다녔는지. 저요? 저 네. 집에서 푹 쉬었습니다, 오랜만에. 아, 그래요? 네. 예. 아, 그래서 얼굴이 예, 보일러가 많이 돌았나 봐요. 아주 그냥 허연데요. 예. 얼굴이 잘 대펴졌다 뭐 이런 얘기죠. 아, 괜찮습니다. 네네. 네네. 아, 그나저나 이 뭐 제작진이 저는 뭐 이거 뭐 한 번 하고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네. SBS 라디오 에라오 너튜브 이 올라온 영상 있잖아요. 저도 뭐 슬쩍 봤는데 어 뭐 핫하다고. 아. 예. 댓글 하나 뭐 좀 봐볼게요. 네. 예. 북구북구님이 어 남이춘은 동북아시아 최고 미인이라고. 네네. 네. 야, 뭐 어떠세요? 뭐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아, 이게 네. 약간 팬분들이 네. 그 뭐 칭찬 겸 네. 밈처럼 아, 이게 막 섞이기도 해요. 북방 민족이니까. 네, 막 동북아시아는 남이춘 미인, 막 이렇게 막 최고는 남이춘의 미인, 막 이러면서 막 바꾸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네. 아이,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네. 그 이런 그 사랑의 우박을 맞았을 때 어떠세요? 우박이라. 좋은 거죠. 예, 원래 따끔따끔한 거잖아요. 네, 우산 예. 없이 맞아야죠 이런 거는. 네. 아하, 우산 없이 맞아야 된다. 네. 야, 그나저나 윤태가 잘 받아먹네. 그리고 이게 우리끼리 그 조그만 이야기지만 저희가 그 오프닝 그 멘트가 있는데. 아, 진짜 웃겨서. 우리가 월요일 날이 참 그 신기한 날입니다. 조그만 네. 그 이슈들이 쥐가 물어갔나 봐요. 아, 빗잠을. 네, 네. 야, 그래도 그 이 본네트가 아직은 그래도 정정한가 봐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나저나 이 뜨거운 단어 이 소주편 이 뻘건 그 채널 말이죠. 너튜브 네. 조회수가 벌써 와 12,000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누가 넘었나요? 네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야, 이건 제가 봤을 땐 그냥 남이춘의 그 파워입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허. 이거는 뜨거우면 지상렬의 파워입니다. 예,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예, 아닙니다. 예. 네. 아, 저도 뭐 그 삼은 뭐 저 저희 그 공장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제가 지난 아 엊그저께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들으신다고. 아, 일하시면서. 예, 작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듣는다고. 아, 그래가지고 그쵸. 제가 그 생각했던 이 버전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좀 아. 고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듣는다고. 네. 아, 오늘 저기 오감독 영상감독이 왔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저 카메라를 놓고 가기로 했어요. 굳이 올 필요가 없거든요. 지방에서 뭐하러 올라왔어요? 이것 때문에 오셨대요. 아, 스마트폰 네. 윤태 내가 찍으면 돼요. 나도 다 편집할 줄 알아요. 네, 하지만 오늘도
출근을 하셨고요. 예쁘게 보정한 뒤에 방송 하루 뒤인 내일 저녁 SBS 라디오 공식 너튜브 채널 에라오에 올려주실 예정입니다. 네네. 뜨거우면 지상렬 인별그램 SBS.핫에 막내 작가님이 또 포스팅도 해주실 거라고 하니까 네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니 뭐 우리 저 남이춘 씨 뭐 딴 게 아니고 네. 이 오 감독이 지금 목포에서 올라왔어요. 목포에서 올라왔으면 이거는 비행 시간으로 따르면 포르투갈에서 온 거예요 지금. 포르투갈 엄청 먼데. 예, 예, 엄청 먼 거예요 지금. 일하라. 아니 오 감독. 일하라, 화이팅. 오는데 얼마 걸렸어요? 4시간이요? 아, 괜찮았네. 아, 목포에서 4시간이면 아이 사랑 찾아 4시간 보도나? 왕복도 하지? 네. 어쩐지 때깔이 좋더라고. 잘 먹고 오셨나 봐요. 네. 네. 아니. 아, 좀 넘어가요. 네, 뷰가 네. 좋으니까. 좋은 사람 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스맨파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네, 스맨파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저 알고 있죠. 왜냐면 그 또 제가 그 좋아하는 그 영찬이가 그거 메이드 하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예. 네. 잘 되고 있으니까 우리 권영찬 PD가. 혹시 예. 스맨파가 PD님 제작하신 피디님이신 거죠? 네, 피디요. 그 밑에 사람들은 저 뭐 바운지 뭐 다 모르고요. 아, 뭐 모르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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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요거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2탄이잖아요. 네네. 이제 여자 댄서들이 아니라 남자 댄서들이 나오는 건데요. 아, 남댄이요? 네. 프로그램에 나왔던 노래들은 이미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올라와 있고 댄서들이 프로그램에서 제작한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벌써 200만 뷰가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와. 저도 뭐 그렇네요. 윤태가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도 그 103.5에서 혀우파 만들어야죠. 아, 혀우파. 예, 혀우파 만들어야죠. 새바닥으로 춤추는 거예요. 예, 만들어야죠. 좋습니다. 네. 네. 저 응원하는 그 댄서가 있습니까? 스맨파? 저는 사실 스트릿 우먼 파이터는 진짜 재밌게 봤는데 네네. 스맨파는 네. 보질 못했어요. 아, 아직까지요? 네, 네. 지금도 뭐 저 뜨겁게 예, 대피를 그러니까요. 있다고. 그러니까요. 네,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저 뭐 윤태 원래 한 댄스 하세요? 어떠세요? 저요? 네, 네. 저 춤추고 노래하는 거 좋아는 하는데 네네. 잘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네. 노래하면서 지금 영상 찍고 있으니까 슬쩍 댄스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보는 라디오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예, 오늘 마무리잖아요. 왜냐면 다 지쳐 있어요. 윤태 이거 보면은 피로야 가라. You and I is more than light.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친구 생기면 잘해주세요. 예 예. 안 돼 안 돼. 이게 누구 노래예요? 아 이거 요즘에 엄청 유행하고 있는 아이브 네 아, 아이브 예 아 여기 네. 주춘 주춘이라고 네 어허. 제가 유사 걸그룹 출신이거든요. SBS 주시은 아나운서랑 네, 유사 걸그룹을 결성해가지고 사실 그 제가 리드 보컬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리드 보컬 없으면 노래 안 부르는데 오늘 불렀어요. 아 주하나가 그 또 네, 리드 보컬이에요. 네. 네 저는 그 뒤에서 살짝 코러스 넣는 사람인데 원래 추석 특집 이럴 때 참 그런 거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요. 삿바 싸움도 많이 하고 네,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고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 코너 이제 가봐야 되는데 코너 메뉴판 예 설명 가죠. 네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는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모르면 속 터지는 키워드를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뜨거운 단어 예 컷으로 만나보죠. 네, 금요일 밤 서울 한강공원의 이런 풍경 정말 오랜만입니다. 연간 300만 명이 찾았던 한강공원 야시장은 2019년 10월을 마지막으로 열지 못했으니까 오늘 개장은 약 3년 만입니다. 오후 5시부터 야시장이 문을 연 뒤로 퇴근한 직장인까지 몰리면서 이곳 반포 한강공원 일대는 야시장을 찾은 시민과 반포대교 근처에서 야경을 보려는 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 음식을 판매하는 푸드트럭 40여 대 모두에 손님이 몰리면서 기다란 줄이 늘어섰고요. 네, 2주 전 8월 26일 SBS 뉴스였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늘 10월 말까지 한강변에서 한강 달빛 야시장,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한강 이야기 여행,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 등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고 해요. 어허, 아유, 감사한 장소네요. 자, 그럼 예, 오늘 저 뜨거운 단어는요? 오늘의 뜨거운 단어 야시장입니다. 야시장 당연히 가본 적 있으시죠? 그렇죠. 예, 네. 예전에 많이 가봤죠. 그러니까요. 예, 거기만의 그 기운이 있고, 예, 맞아요. 온도가 있고, 예, 너무 좋죠. 예. 예전에 우리 그 남대문 뭐 야시장, 그것도 야시장, 동대문 그, 야시장. 그 앞에 이렇게 쫙 있죠. 아, 거기 또 먹거리 좋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윤태는 어떻게 야시장 가봤나요? 네, 저도 당연히 가봤고, 저는 네. 되게 인상 깊었던 야시장이 대만.
아 대만. 대만에 놀러 갔을 때 네네. 일부러 또 거기 그 사촌 오빠가 그때 당시에 일하고 있어가지고 아하. 놀러 가서 야시장에서도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거기 그 뭐 먹거리는 어때요 대만은? 너무 맛있던데요. 딘섬 뭐 이런 네, 거. 진짜 아. 입맛에 너무 잘 맞아서 네, 엄청 먹었었어요. 맥주랑 아. 해가지고. 고기 국수 이런 것도 좋고. 예. 자 문자 왔습니다. 네 강현숙님 저희 어머니께서 야시장에서 전을 파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야시장에서 놀아서 놀이터가 됐어요. 다들 제가 지나가기만 해도 핫도그, 사과, 떡까지 나눠주시던 상인분들 그때가 그립네요. 어허, 그리고 뭐 떨이라고 있었고 덤도 있었고. 아 그때는 막. 네 그리고 예전에 그것도 생각납니다. 뭐 윤태진 아나운서 뭐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르신들이 딱 앉아가지고 그 순대 이렇게 도마에다 놓고 이렇게 썰어주고. 어, 그렇죠, 그렇죠. 알아요? 순대는 다 썰어서 주지 않나요? 아니 그냥 앉아서. 아 그냥 예, 앉아서요? 노상에 앉아가지고.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맛있었죠. 예. 소금 하얀 거에 찍어 먹어요? 아니면 그 저기 뭐야 고춧가루에다 리믹스된 거에 먹어요? 저는 리믹스된 거에 먹습니다. 아 그 맛이 있죠. 예. 살짝 매콤하게. 예, 네. 예. 자 그럼 청취자 여러분들이 야시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사연 좀 많이 맹길어 주세요. 네 해외에서 네. 야시장 가봤다. 뭐 제주도 부산 야시장 좋아한다. 국내 해외 야시장에 대한 추억부터 야시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사연도 좋습니다. 야시장 이 세 글자만 들어가면 어떤 사연이든 다 보내주세요.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저희가 몇 분을 뽑아서 와인 숙취 해소제 보내드릴게요. 제가 왜 혼자 웃냐면 갑자기 저 추석이라서 우리 처음에 했던 박호가 생각이 나가지고 네 문득 생각났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윤피 함께 했었잖아요 저희가. 종종 예, 얘기하시죠. 네.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박호 혹시 듣고 있으면 문자 좀 다오. 잘 지내실 거예요. 예, 네. 앞에서 얘기했듯이 오늘의 단어가 이제 야시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윤태가 예 준비한 게 있죠? 네, 맞습니다. 야시장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 한번 찾아봤거든요. 음악 주세요. Amazing. 우리가 야시장에 대해 몰랐던 사실 하나. 야시장의 기원은 적도 부근에 있는 지역들의 환경 때문이다. 적도 근처는 낮에 살인적으로 덥기 때문에 그 시간에 무리해서 일하면 병을 얻게 된다. 그래서 낮 시간대엔 휴식을 취하고 어느 정도 기온이 내려가면 그때부터 활동을 하는 게 더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늦은 저녁 시간에 장을 받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인들도 시장을 낮이 아닌 저녁에 여는 게 관습이 된 것이다. 그래서 생긴 게 바로 야시장이다. 아 그렇구나. 야시장이게 너무 뜨겁고 이런 건 적도. 그쵸. 이런 그 웨더 때문에 이제 생긴 거네. 좀 시원할 때 이제 네네. 시장을 열어서 사람들도 그때 좀 많이 나와서 사 먹을 것 같고. 그러니까 꼭 뭐 사람은 낮에 움직여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겟업더모닝은 이제 예전 얘기예요. 맞아요. 그쵸? 네. 그러면 우리 그 윤태는 아침형 인간이에요, 저녁 인간이에요? 저는 완전 올빼미예요. 아 빼미구나. 네, 빼미예요. 아 그때 힘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아침에 뭐 일이 있으면 일어나기는 하는데 많이 힘들어합니다. 아침 아하.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저녁에 그 시동이 잘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아침에 잘 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어, 혹시 어느 쪽이세요? 아, 저 저녁이죠. 아, 윤태랑 똑같습니다. 네. 예. 많이 늦은 저녁. 나 많이 부엉이, 늦은. 부엉이 나는 부엉이. 네네. 네. 예, 박송이님. 네, 저는 태국 방콕에 있는 야시장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쩟페어 야시장이라고 요즘 핫한 곳이에요. 가서 팟타이랑 똠양꿍이랑 엄청 맛있는 음식들 먹고 5kg이나 쪄온 식도락 여행이었어요. 아하. 와 맛있겠다. 근데 이런 데는 가서 예 어머 그럼요, 나 다이어트 해야지 이거 아니죠. 예. 그럼요. 맘대로 먹어야죠. 현지 똠양꿍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아 맛있죠. 진짜. 예. 고수 넣습니까 아니면 뺍니까? 저는 넣습니다. 아 그러면 네. 먹을 줄 아네. 예 먹을 줄 네. 알아요. 예.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음악 주시죠. Amazing.
우리가 야시장에 대해 몰랐던 사실 2. 야시장은 밤에도 안전한 통행을 보장해준다. 야시장 때문에 밤에 많은 인구가 돌아다니니 해당 지역의 저녁 시간대 활동이 안전해졌다는 통계가 나왔다. 그래서 원래는 밤에 영업을 안 하던 외국계 매장들도 야시장이 존재하는 국가에 진출하면 영업시간이 연장되기도 한다. 맥도날드의 경우 야시장과 관련 없는 워싱턴 DC 매장은 주말만 24시간 영업하고 평일엔 새벽 1시에 영업을 종료하지만 야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대만 타이중 매장은 매일 24시간 영업한다. 오... 혹시 아무래도 네네. 밤에 워싱턴 DC 매장 밤에도 어려울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은데. 야, 근데 그 야시장 그 시간에 따라서 이제 영업 시간도 이제 그쵸. 예, 달라지고. 우리나라도 매일 24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그쵸?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잘 돼 있는 게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맞아요. 예. 네. 다 24시간 되고. 다 24시간이라서. 네, 네. 예전에는 진짜 10시, 9시면 그 끝나는 것들이 꽤 있었는데. 그렇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닐까. 그럼요. 네. 예. 뭐 그전에도 뭐 그런 이야기 했지만 뭐 비자 뭐 여권 최고 잘 나오는 데가 대한민국입니다. 맞아요. 네네. 그리고 왜 저희 슈퍼 보면은 바깥에 음료수 막 전시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우리나라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보고 외국 분들이 깜짝 놀라신대요. 많이 놀래고요. 네. 그 저기 그 수족관에 물개기들 있잖아요. 그 형들 막 참돔 이 형들 막 저 스위밍 하잖아요. 놀래요. 저거 누가 가져가지? 그러니까 가져가니까 다 계속 다른... 가져간다니까. 그러니까 와, 네.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럼요. 시트벨트가 강한 나라. 네. 자, 윤태 청취자 퀴즈 하나 가죠. 네. 청취자 네. 퀴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야시장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썼을 때 야라는 글자는 어떤 한자를 사용할까요? 가 문제인데요. 객관식입니다. 1번 넓게 펼쳐놓고 하는 시장이니까 들판이라는 장소를 뜻하는 들야. 아하. 2번 낮이 아닌 밤에 열리는 시장이니까 여는 시간을 뜻하는 밤야. 아하, 야장 간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고릴라 무료입니다. 네. 네, 정답과 함께 야시장이라는 단어에 얽힌 사연들 보내주세요. 소개되면 뜨상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뭐 윤태가 오면 이제 저희가 풍악을 울릴 수가 없어요. 왜? 윤태가 아까 라이브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노래 한 곡 하면서 요거 일단 마무리 합시다. 네. 예, 네, 노래. 무슨... 요거. 아니, 본인이 아무거나 해요. 하면서 삐지 깔면 아깝잖아. 기계 소리 아깝잖아. 네. 그러니까 노래 하시면 우리가 알아서 페이드 아웃 할게. 아, 진짜요? 네네. 아무거나 하라고요? 네네. 아, 뭘 불러야 되나? 뭐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괜찮아요. 예, 네? 예. 네. 뭘 불러요? 괜찮아요. 예예. 예. 노래 한 곡 해요. 예예. 예. 아, 아 남행유 잘 부를게요. 아, 좋아요. 네. 좋아요. 비 내리는 오나서. 김수희 누나. 남행열차에. 아, 좋습니다. 시선이랑 잘 맞죠.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뿜뿜. 아, 좋아요. 지만 알면 더 좋으니까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뜨상 추석 특집 보름달 안 보면 지상열 2부 뜨거운 단어 윤태진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유혜영님이 자꾸 윤태 하시던데 저희 고3 아들 친구 이름이거든요. 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윤태 윤태라는 그 이름이 있죠. 그렇죠. 많죠. 네네. 네, 네. 저는 윤태진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여기 문자 하나 더 가보죠. 예. 김경태님이 태진님 라이브의 추임새까지 그거 아트 영향이 강하게 키우시더라고요. 꼭 붙어 있어야겠어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 아, 좋은데요. 야, 근데 저희가 그 삐지로 안 끝내고 육성으로 끝내는 건 대한민국 최초일걸요.
네. 아, 저 너무 당황해가지고. 네네. 엄청 이제, 아, 그러면 뭐 다음에 하시죠 이럴 줄 알았는데 끝까지 저한테, 아, 아 하라고. 아, 저희는 없죠. 예, 예, 예. 예. 네. 여기가 지금 뭐, 부푸. 저, 라디오 부스지만 저희는 여기 참숙감합니다. 네. 예, 땀 빼고 나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네. 아. 자, 일단, 예, 네, 앞서 퀴즈. 내드린, 예, 퀴즈. 네, 네, 정답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야시장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썼을 때, 야라는 글자는 어떤 한자를 사용하는지가 문제였죠. 도착한 문자를 몇 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누가 보내주신 거죠? 박상한님. 네, 네네. 2번 밤야. 말레이시아 가족여행 갔을 때 야시장에 앞치마 두른 아줌마들 보니 이슬소주 그려진 우리나라 앞치마를 입으셨더라고요. 어허. 보고 얼마나 반갑던지. 오, 이게 또 저 그쪽으로 또 수출이 됐나요? 말레이시아 여기 가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 진짜 깨끗하고 좋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도 저기 뭐 잘 살고. 예, 근데 좀 예, 세요. 비쌉니다. 아. 예, 황준규님. 2번 밤이야. 예전에 야시장에서 풍선 터뜨리고 총으로 인형 터뜨리고 했던 추억이 있네요. 맞아요. 그 막 이렇게 물고기 같은 장난감을 이렇게,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도 했던 것 같고. 어허. 아, 그거 아세요? 네, 예, 어렸을 예. 때 했던 기억나요. 게임 같은 거 있고요. 네, 네, 게임 같은 거 있고. 네, 네, 네. 예. 최소연님, 2번 밤야. 야시장에서 손수 만든 스카프 팔찌 팔아본 적 있는데 몸은 힘들었어도 그때 참 재밌었어요. 아, 맞아. 예전에 저 수제 메이드 많이 있었는데. 맞아. 또 야시장만의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있죠, 막 있죠. 시끌벅적하고 막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노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사는 것도 있는데 야시장 가서 뭐 그러면 안 되는 이제 약간 이렇게 저 깎는 뭐 이런 것도 아, 있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네. 하나 더 주시고. 하고, 맞아요. 네네. 네. 자, 이제 예, 정답 가봐야죠. 네,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2번 낮이 아닌 밤에 열리는 시장이니까 밤야입니다. 커피 모바일 쿠폰 받을 분들은 선곡표 확인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 야시장이라는 단어에 얽힌 사연들 예, 하나씩 예, 가보겠습니다. 네. 네. 자, 가장 먼저 네, 뉴뉴맘. 네, 네네. 저희 동네 뚝에서는 여름마다 야시장이 열렸어요. 중고등학교 때엔 친구들과의 모임 장소였고 가족들과 함께 가서 게임하고 놀기도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임은 바로 동전 던지기. 칸 안에 동전이 들어가면 그 칸에 쓰여있는 숫자만큼의 동전을 받는 형식인데 가장 많은 동전을 돌려주는 칸에 넣어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던 기억이 나네요. 아하. 게임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기 또 가면 또 우리 또 야바이 형들이 있잖아요. 예. 뻔히 다 깨지는 거 알면서 털리는 거 알면서 맞아요. 네. 야바이 저기 고무줄 두 개 가지고 기저귀 고무줄로 긴 거 나오면은 예 더블 준다고. 아 맞아 맞아. 예. 아 진짜 어렸을 때 봤던 네. 기억 나네요. 그 저 뽑기 같은 거 안 했어요 윤태는? 그 저기 우리 얘기하는 작대기 이렇게 나가지고 숫자 놓고 거북선 뽑고 뭐 이러는 거. 와 그거는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럼 뭐 뽑기 뭐 해봤어요? 뽑기는 그 달고나 뽑기. 아, 그 뽑기. 에이, 우리는 그거는 저 베이비죠. 아, 베이비. 예, 뽑기는 뭐 그런 것도 이제 숫자 이렇게 아~ 해가지고 이제 거북선 뭐 빼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뽑기였죠. 물방개 몰라요? 물방개가 그 저기 칸으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아, 모르겠어요. 아, 도깨비 몰라요? 총으로 쏘는 거? 뭐 모르겠어요. 아, 그렇구나. 물풍선, 물풍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거는 알아요. 이렇게 던져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하는 거. 네. 예전에 사람 얼굴에 던지고 뭐 이런 맞아요, 거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예전에 그 추억 게임 뭐 생각나는 게 있으면 네, 보내주세요. 예쁜 거 예 하나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커피 모바일 쿠폰 예 보내드릴게요. 네. 예, 4104번님. 어렸을 때 친구가 야시장을 가자고 했는데요. 전 그때만 해도 야시장이 뭔지 몰랐거든요. 혼자 추측으로 야시장인가? 그래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야, 우리 학생인데 그런 데 가면 안 돼. 나중에 야시장이 밤에 열리는 시장인 걸 알고 너무 창피했었네요. 요즘도 그 친구 가끔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야시장으로 놀리네요. 아, 근데요. 4104번님 약간 요거 커피 모바일 쿠폰 약간 수제 냄새 나는데 이거 만든 것 같은데. 안만 그래도 그렇지. 베이비도 아니고 야시장이 그 야한. 예? 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간 요거 약간 예. 뭐 작업 냄새 나요. 근데 뭐 정말 어리고 순수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하.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한 네. 시장. 네. 네, 네. 그래요. 뭐 저 네. 이보인 누나가 예전에 무릎과 무릎 사이 그 영화 찍었을 때 되게 야한 영화인 줄 알았는데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예, 하프만 끼다가 예, 끼다가 그냥 끝나요. 아, 별것도 없어요. 네. 네네. 1983번님. 네. 네.
친구들과 제주도에 갔을 때 동문시장 야시장이 유명하다고 해서 갔어요. 흑돼지 구이부터 닭강정, 전복김밥 등등 맛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간단하게 먹기로 했던 저희는 야시장에서 10만 원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제주도 또 맛있는 게 진짜 많으니까. 맛나죠. 예, 제주도에서 맛나게 먹었던 건 뭐 있어요? 저 네. 진짜 맛있는 돼지 그 구이집 알아요. 삼겹살 진짜 맛있게 파는데. 거기 그 돼지는 다 맛있죠. 예. 아, 근데 정말 제 인생 역대급 고기였어요. 네. 근데 이 분위기가 그 되게 중요한 거죠. 네. 그것도, 거기도 맛있고 그리고 전복김밥도 너무 좋아하고. 아, 전복김밥이 있어요? 네네. 오. 가면 그래서 전 제주도 딱 도착하면 제일 먼저 전복김밥으로 출출함을 딱 때우면서 시작해요. 야, 이거 비행기에서 내리면 배고프거든. 네. 하늘에 떠 있으면 되게 그 배고파요. 맞아요. 야, 근데 이게 터가 되게 중요한 게 제주도 가잖아요. 그러면 돼지 저금통 뜯어 먹어도 맛있어요. 분위기예요, 분위기. 아 맞아요. 예. 맥주도 진짜 맛있고. 좋죠. 예, 네. 이게 왜 풍이 좋으니까. 네. 최기정님, 예, 태국 방콕으로 신혼여행을 갔는데요. 야시장이 좋다고 해서 가이드 없이 아내랑 단둘이 가서 실컷 먹었는데 화장실 갔다 길을 잃을 뻔했어요. 겨우 찾았는데 아내는 시푸드 먹는데 집중하느라 절 잊고 있었다네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가 시푸드가 엄청 예 맛있거든. 아, 진짜 맛있는데. 네네. 아, 진짜 맛있겠다. 아, 그 커레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네. 그리고 김영주님, 저는 야시장에서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요. 밤이라서 얼굴 상관없이 무조건 이쁘게 그려줬어요. 이쁘게 그려주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진짜 정통인 형들은 진짜 못생기게 실사로 그려줄 때 있어요. 맞아. 얼굴에 개성 있는 부분 엄청 크게 그려주시잖아요. 그래. 코를 거의 뭐 피노키오만하게 해주고 말이야. 혹시 그려본 적 있으세요, 캐리커처? 어디가 가장 도드라지나요, 얼굴에서? 저는 그 도드라지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저한테 되게 감사. 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특징이 없기 때문에 저는 네 번이면 끝나요. 찍찍찍찍 동그라미. 눈도 자꾸 뭐 다 작으니까. 네, 어디가 부각돼요? 저는 항상 네. 캐리커처 그리면 이마를 이만하게 크게 그려주셔가지고 이마가 네, 아 진짜 난감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면 또 이마 넓은 분들이 또 성격이 시원시원해요. 아,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항상 부탁드려요. 조금만 이마를 덜 강조하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네. 들으시더라고요. 네, 그게 매력이라고. 또 이쁘니까. 네, 예, 이마가 양윤정님. 저 가족이랑 첫 해외여행 가서 야시장에서 만난 연예인이 정준하 씨예요. 첫 여행인데 연예인도 보고 좋았죠. 근데 상렬 씨가 정준하 씨보다 더 잘생겼어요. 뭐 이게 뭐 어떤 포대기 씌우는 줄 아는데 그냥 예. 그냥 예, 그냥 그렇네요. 그냥 뭐.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죠. 크라잉넛의 밤이 깊었네. 자, 윤태진 아나운서. 오늘의 뜨거운 단어, 야시장과 관련된 토픽까지 왔죠. 네, 야시장에 네. 관한 뜨거운 토픽 소개해 드립니다. 음악 주세요.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뜨거운 토픽입니다. 한강 달빛 야시장의 개최일과 장소가 바뀐다고 합니다. 3년 만에 열린 행사에 8만여 명이 몰리며 반포 한강공원 일대가 마비되자 서울시가 요일과 장소를 변경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열렸던 야시장은 평일 퇴근 시간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매주 토요일, 일요일로 변경됩니다. 10월부터는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장소를 옮기는데요. 반포 한강공원보다 넓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야시장이 열리는 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근데 요 정도 거리면 운동 삼아서 또 걸어가는 것도 좋더라고요. 예, 그쵸, 바람도 좋고. 공원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이제 한강 야시장이 앞으로 이제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10월부터는 이제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제가 또 여의도에 사니까 한번 가봐야겠네요. 아, 그러면 그 럭키 하면 또 윤태 만날 수가 있네요. 네, 예. 한번 가봐야. 백행 갈 때처럼 예, 뚜껑 쓰지 마시고. 아니야. 예. 그냥 다니겠습니다. 네. 교도하는 거죠. 윤태다.
어, 뚜껑 안 썼네, 윤태. 이럴 거 아닙니까? 예. 네. 자, 문자 왔습니다. 네, 9509님. 야시장 하면 게임보다 입구에 통돼지 뱅글뱅글 돌아가던 통돼지 바베큐가 생각나네요. 아하. 어른 되면 사먹자 했었는데 아직도 못 사먹었어요. 이번에 한강 야시장에서 다시 도전! 어른 됐는데 아직까지도 통돼지 바베큐를, 아니 무슨 기구한 사연이 있어요? 아, 드세요. 아, 맛있겠다. 그거 어. 진짜 이렇게 대굴대굴 굴러가잖아요. 그렇죠. 예, 기름기 이제 쫙 빼가지고. 그러니까요. 네네. 꼭 드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자 다음 뜨거운 토픽 알려드립니다.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두 번째 뜨거운 토픽입니다. 이번엔 해외 야시장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대만의 스린 야시장은 수도 타이베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야시장으로 1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코로나 방역 모범국답게 지난해부터 이미 정상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표 먹거리로는 우유튀김, 지파이, 치즈감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또 라오스의 옛 수도 루앙프라방은 매일 오후 5시 이후에 야시장으로 변신합니다. 라오스는 올해 5월부터 입국 규제를 대폭 완화해 백신 접종 증명서 소지자는 검사 없이 입국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해외에 있는 유명한 야시장들 너무 가보고 싶은데요. 야, 근데 이제 뭐 야시장이 많은데, 예, 스린 야시장 그리고 뭐 루앙 프라방 야시장, 오, 라오스에 뭐 어디 쪽 가고 싶어요? 장르가? 저는 일단 그 대만을 한번 다녀와봤기 때문에, 네네. 네, 여기 안 가본 라오스로 가보고 싶어요. 라오스, 네, 네. 라오스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저도 뭐 직접 가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많이 발전을 안 해서 그래서 좋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예전에 예. 한참 라오스가 엄청 핫한 여행지로 떴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예, 예. 여기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어허. 네, 뭐 네.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곳곳에서도 야시장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 금빛시장에서 10월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6시부터 9시까지 야시장이 열리고요.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서는 9월 24일부터 매주 토요일 테마형 야시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 또 경북 지역의 전통시장들도 10월 말까지 곳곳에서 야시장을 연다고 하니까요. 지방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시장 탐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방에 그 요즘에 그 행사가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뭐 산삼 축제도 있고 인삼 축제도 있고. 예. 자, 3283번님. 예, 대천 해수욕장 인근에 보령 한내시장 야시장이 있는데요. 야, 진짜 해산물 천국입니다. 야, 서해안은 이 조개구이. 아우, 요거 요거 요거. 아우, 대게찜, 해물탕, 해물칼국수. 거기에 여름에 가면 대형풀이 있어서 밤새 물총놀이하고 겁나 재밌어요. 와, 진짜. 아, 요거 가리비 회 먹으면 진짜 좋은데. 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소라 회 먹어본 적 있어요? 소라를 회로요? 그렇죠, 예. 이제 그 시원해지고 이제 거의 겨울 임박했을 때 그때 네? 이제 왜냐면 이게 형님들이 좀 귀찮으니까 이거를 판매를 못하는 건데 망치로 일일이 깨야 되거든. 아, 그렇구나. 소라 외고 그냥 간장에다가 딱, 아니 그 저 소금장에다가 딱 찍어 보면 진짜 맛있죠. 와, 소라를 회로 먹어본 적은 없었어요. 예, 기름장에다 먹으면 진짜 좋아요. 예. 네. 황정현님, 내일 저희 아파트에도 야시장이 열립니다. 대한민국 통 큰 야시장. 타이밍이 딱이네요. 내일 퇴근 후에 어머니 모시고 야시장 꼭 가보려고요. 아, 요 야시장에서 그리고 그 저희 뭐야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테이블에서 한 잔 딱 파장 같은 거 시켜갖고 음복하면 좋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렸을 땐 진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야시장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지금도 많아요. 네. 예. 요즘에 뭐 자주 가는 혹시 뭐 시장이 있습니까? 시장. 저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네. 저는 이게 택배로 모든 걸 시키는. 아, 그것도 택배 시장이죠, 뭐. 네. 택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네. 축제는 한번 네. 이제 가봐야겠어요. 코로나도 많이 완화됐고 하는 네. 조심해서 잘 다녀오도록 해봤습니다. 아, 도토리묵 뭐 이런 것들 맛있는데. 예. 네. 광고 주세요. 뜨거운 단어, 오늘의 단어 야시장이었습니다. 네. 예. 다음 주 뜨거운 단어 소개해드릴게요. 다음 주 뜨거운 단어는 왕.
킹입니다. 최근에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96세의 나이로 서거하셨죠. 그래서 핫해진 뜨거운 단어 왕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송 끝나고 인별그램 sbs.hot 또는 게시판에 단어에 얽힌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아, 만감이 진짜 교차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윤태 다음 주에 또 만나야 되는데 월요일 날 예, 네. 무탈하게. 네, 다음 예. 주에 뵙겠습니다. 아, 안녕. 요 영상에다가도 예. 안녕. 네네. 자, 윤태 너무 고마웠고요. 다음 주에는 예, 킹으로 돌아옵니다. 왕으로. 예, 뜨거운 단어. 자, 노래 한 곡 듣고 3부에서는요, 아나운서 좋은 날에 함께 합니다. 조지자쇼. 을랄라 세션의 아름다운 밤. 에러.